안녕하세요. 발레 테라피스트입니다. 오늘은 윗배부터 아랫배, 옆구리까지 한 부위도 빠짐없이 태우는 복근 운동을 준비했어요. 총 20동작, 반복 없이 5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며 진행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플랭크 자세에서 홀드할게요.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 상체 단단하게 받쳐주세요. 복부에 자극이 많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엉덩이 높이 조절해보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버텨주세요. 다리 90도로 든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었다가 다리 아래로 내려 볼게요. 엉덩이 들 때와 다리 내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게 주의하며 복부에 자극이 많이 오는 다리 각도를 찾아보세요. 팔꿈치와 무릎 터치할게요.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리를 내릴 때도 복부의 긴장감 유지하며 발끝만 살짝 터치하고 올라올게요. 팔꿈치 대고 상체를 든 상태에서 다리 좌우로 내렸다가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복부의 힘으로 다리 내렸다가 올라올게요. 다리 90도로 든 상태에서 한 손씩 다리 터치할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복부에 집중하며 올라올게요.
팔꿈치 대고 상체를 든 상태에서 발로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원 그려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 단단하게 힘주고 따라할게요. 플랭크 자세에서 무릎만 가볍게 터치하고 올라올게요. 호흡 내쉴 때 터치해주세요. 복부 계속해서 긴장하고 동작 이어갈게요. 가슴 앞에서 두 손 모으며 하늘로 찌르듯이 상체 올려볼게요. 목의 힘이 아니라 상복부의 힘으로 올라와 주세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쉴게요. 엉덩이 아래에 손을 댄 상태에서 한 다리씩 내렸다가 올라올게요. 다리 내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배 힘으로 다리를 내렸다가 올라올게요. 복부 단단하게 힘주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상체 올라와 좌우 트위스트하고 내려갈게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트위스트할 때 상체를 더 들어볼게요.
상체를 든 상태에서 무릎 터치하고 다리 뻗어볼게요. 호흡 내쉴 때 다리 뻗어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배에 가장 자극이 많이 오는 높이를 찾아 다리 뻗어볼게요. 뒤꿈치를 붙인 프로그 자세에서 다리를 뻗었다가 가지고 올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뻗어주세요. 다리 뻗을 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등은 바닥에 붙이고 따라해주세요. 천천히 트위스트하며 무릎과 팔꿈치 교차로 터치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윗배 힘으로 상체를 든 상태에서 동작 이어갈게요. 팔꿈치를 대고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한 다리씩 무릎 접으며 손으로 터치할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아랫배 자극이 많이 오는 곳에서 다리를 유지하고 무릎 접어 가져올게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복부 단단하게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옆으로 보내고 누운 상태에서 상체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들어주세요. 11자 라인 자극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팔꿈치 대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 볼게요. 엉덩이 들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옆구리 힘으로 엉덩이 들어 볼게요. 팔도 자극이 오실 거예요. 팔로 바닥을 밀어 옆구리를 힘있게 밀어보세요. 반대쪽으로 누워 무릎 옆으로 보내고 상체에 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들어주세요. 11자 라인을 자극하는 동작이에요. 계속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 팔꿈치 대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들어주세요. 옆구리 힘으로 엉덩이 들어 볼게요. 팔에도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팔로 바닥을 밀며 옆구리 힘있게 밀어 볼게요. 플랭크 자세에서 엉덩이를 좌우 터치해 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팔꿈치로 바닥 밀며 몸통 고정하고 옆구리 힘으로 터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몸통 쪽으로 접어 볼게요. 무릎 접어 가져올 때 꼭 내쉬어주세요. 복부 힘으로 천천히 무릎 접어 가져올게요. 팔꿈치로 바닥 밀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